오늘의 앱진 주요 와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디아블로4 사전 다운로드 시작. 디아블로4를 이제 사전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아4를 예약 구매한 유저를 대상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후 오픈 베타 얼리 액세스가 시작되는 시간은 한국 시간 3월 18일 오전 1시입니다. PC에서 다운로드 용량은 82GB라고 하고요. 옵션에서 고해상도 텍스처 팩을 제외하면 45GB 정도만 다운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엑스박스입니다. 디아블로4 게임 디렉터가 오픈 베타를 말하다. 엑스박스 측이 디아4 오픈 베타를 앞두고 게임 디렉터 조 셸리를 만나 우리가 성역에 들어섰을 때 뭘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디아4 영접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디테일도 말했습니다. 질문, 플레이어가 오픈 베타 기간 동안 뭘 목표로 하는 걸 추천하나요? 추천하는 사이드 퀘스트가 있나요? 이번 오픈 베타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디아4 초반 부분을 철저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겁니다. 난 우선 플레이어에게 조각남 봉우리 지역에 있는 1장 전체 스토리 캠페인을 진행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탐험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정해진 길을 벗어나 월드 이벤트에 도전하고 보루를 해방하고 모든 사이드 퀘스트를 완료하고 지역 곳곳에 있는 던전들에 들어가 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3월 24일 오픈 베타 주말에 5개의 모든 플레이 가능한 직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직업을 해보고 평가를 남겨주면 됩니다. 오픈 베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드 퀘스트 중 하나는 네베스크의 산지기라는 퀘스트입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퀘스트는 개발팀이 디아블로4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성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난, 그리고 어떻게 단순해 보이는 임무가 긴 퀘스트의 연쇄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질문, 모든 플레이어가 발견하진 못할 것 같은 비밀이 게임 내에 있나요? 분명 이번 오픈 베타에는 플레이어가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역은 놀라움으로 가득한 곳이고요. 여러분은 조각난 봉우리를 탐험하는 동안 그중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릴리스의 재단을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일부 재단은 찾기 어렵지만 찾게 되면 캐릭터의 파워를 강화해줍니다. 그러니 주변 지역을 잘 살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의 패기와 반응 속도를 시험하는 예상치 못한 인카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전 테스트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게 이번 오픈 베타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요? 우린 많은 내부 테스트와 클로즈드 베타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게임에 많은 걸 수정했습니다. 그 값진 피드백 덕에 스킬트리, 전반적인 밸런스, 엔드게임 컨텐츠 등 게임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이번 테스트는 첫 공개 테스트인 만큼 우린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피드백이 쏟아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합류해 디아4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질문, 6월 게임을 정식 출시하기 전 오픈 베타에서 뭘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요? 6월 6일 출시 한참 전에 오픈 베타를 여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플레이어에게서 굉장한 통찰과 피드백이 아주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밸런스, 버그, 게임 플레이 등등에 관해 말이죠. 우린 피드백을 받아 각 요소들을 더 재밌고 직관적이 되도록 수정할 것이고 그 외에도 유저 피드백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타 테스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서버 인프라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모두가 출시 날에 최고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질문, 디아블로를 완전 처음 하는 유저에게 추천하는 직업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있나요? 디아4는 전적으로 플레이어 선택에 관한 게임이기 때문에 뉴비에게든 베테랑에게든 특정 길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드는 순간 모든 직업이 매우 분명한 학습 곡선을 그리도록 설계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고 포인트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스킬트리에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한 번에 하나씩 새 능력과 패시브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접 전문 바바리안을 선택하든
원거리 전문 소설리스트를 선택하든 여러분은 서서히 그들 플레이 스타일을 익히게 될 거고 각 능력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또한 모든 스킬 포인트를 쉽게 리스펙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빌드를 실험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빌드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플스 블로그입니다. 블리자드는 디아4의 위협적인 월드 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베타 디테일. 블리자드의 리드 인카운터 디자이너 제이슨 벤틀리가 디아블로 유니버스에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월드 보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디아4의 독특한 전투는 플레이어가 큰 그룹을 이뤄 몬스터와 싸우는 느낌이 어떨지 맛보게 해줍니다. 엄청 크고 맹렬하고 임팩트 있는 몬스터에 맞서 말이죠. 우선 개발팀은 게임을 설계할 때 네 가지 핵심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 월드 보스는 그 네 철학을 확장한 겁니다. 이 철학들 덕에 서로 완전히 다른 몬스터와 도전들을 디아4에 시도했음에도 각 게임 플레이가 개발진 기준에 들어맞는 고른 품질을 갖게 됐습니다. 그 네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두가 기여하고 모두가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월드 보스전은 모든 직업의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매치업도 특정 클래스나 특정 플레이 스타일에 유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보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행동은 없습니다. 즉 보스를 쓰러뜨리는 재미를 누구도 혼자 독점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거죠. 이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것이 기뻐야 한다. 월드 보스 컨텐츠는 게임을 배우는 단계의 유저든 게임을 마스터한 유저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월드 보스전은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더 많아질 때마다 좀 더 빠르게 보스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공격 패턴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룹에 참여하고 플레이하는 게 공략을 익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3. 다시 플레이하고 싶어야 한다. 개발팀은 시간이 지나도 흥미롭고 웅장한 느낌이 드는 메커닉에 크게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스를 할지라도 다른 직업으로 공략하면 다른 도전으로 느껴지게 되죠. 4. 보스의 가드를 무너뜨리는 일은 흥미롭고 도움이 돼야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보스를 비틀거리게 하거나 가드를 무너뜨리는 플레이어는 전투 흐름에 강한 영향을 주는 보상을 얻습니다. 개발팀은 보스가 그렇게 비틀거리는 순간이 의미 있도록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필수는 아닙니다. 이 다음은 월드보스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담고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월드보스는 처음으로 시도되며 무시무시한 도전과 승리의 짜릿함으로 가득한 고강도 전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월드보스의 대표적 예가 역병의 소용돌이 아샤바입니다. 아샤바는 싸울 때 두 앞발의 거대한 칼날과 지면을 끈적거리는 맹독으로 뒤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칼날은 바위와 육신까지 깨끗하게 베어버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하죠. 개발팀은 아샤바를 만들 때 한 장의 컨셉 아트로부터 시작해 그걸 엔진에 구현하고 수많은 플레이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공격 모션, 피해량, 타이밍 등을 개선해 나갔죠. 이 몬스터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맞춤 스폰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메커닉도 검토해 플레이어가 흥미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보람찬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했죠. 보스들이 죽는 순간에 특별히 중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건 성역에 사는 끔찍한 몬스터가 마지막 숨결을 내뱉는 인상적인 순간이기에 각 월드 보스는 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또 월드 보스는 멀티플레이어에 포커스를 맞춰 만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대한 보스들은 그룹을 이뤄 싸우라고 설계됐습니다. 꽤 많은 동료 플레이어를 모으지 않고 월드보스를 혼자 상대하는 건 실수가 될 겁니다. 각 월드보스의 온갖 트릭을 다 익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개발팀의 첫 번째 과제는 월드보스의 각 공격이 필드의 넓은 부분을 커버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개발팀은 우선 가장 커다란 공격들부터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데미지로 넓은 공간을 쓸어버리는 스펙타클한 공격들이죠. 그러나 거대 공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발팀은 빠르게 움직이고 보스의 공격 패턴에 쉽게 적응할 뿐 아니라 보스의 약점을 찾아 늘 쉽게 쓰러뜨리는 플레이어에게도
도전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보스의 서로 다른 다양한 공격을 매핑하고 위험한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플레이어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든 흥미로운 도전을 제공하려 하죠. 보스를 도전적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는 맵의 많은 부분을 위험하고 차단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안전하게 멀찍이 떨어져 위험을 피하는 걸 막고자 했죠. 보스 아샤바는 독을 퍼뜨리고 도약 공격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어에게 안전한 곳이 없게 만듭니다. 다른 월드 보스들도 플레이어가 계속 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가해옵니다. 개발팀은 성역에 월드 보스를 내놓게 돼 극도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도 개발팀이 그 보스들의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얼리 액세스와 오픈 베타 기간에 아샤바에 직접 도전해보고 싶으면 시간을 기억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시간에만 출몰하기 때문이죠. 얼리 액세스에서는 한국 시간 3월 19일 오전 2시, 오전 4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싸울 수 있고요. 오픈 베타에서는 한국 시간 3월 26일 오전 2시, 오전 4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음이었습니다.